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단어는 first, last, clean, dirty, low, high, good, better는 4번이네요. 왜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낮은, 높은, 깨끗한, 더러운인데 얘만 원급과 비교급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uncle, cousin, relative, aunt 중에서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Okay, relative 뜻이 뭐길래? 친척에는 삼촌도 들어가죠? 네. 사촌도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숙모도 들어가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영영풀이 잘못된 거 찾기. Introduce 뜻이 뭐예요? 그러면 tell two people each other's names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이 뭘까요? 처음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처음에는 at first입니다. at first하고 여러분들 for the first time은 구분해서 at 비교입니다. at first는 처음에는 이 말입니다. 처음에고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입니다. 선생님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에 면을 집어넣고 5분간 끓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At first는 뭔가에 뭐를 얘기할 때? 순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For the first time은 뭐를 얘기할 때?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At first하고 For the first time은 쓰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introduce 소개하는 태어 말해주는 거죠. 누구에게? 두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줍니까? 서로의 이름을. 됐습니까? 여기 사용된 구조는 tell AB입니다. tell AB. tell AB는 어떨 때 써요? A에게.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서로의 이름을 말해준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말해주면 그게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gather. gather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뭐 하나 하고 모이다도 되고 모으다. 오 잘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모이다 일 때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모으다 일 때는 무엇을 모으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타동사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ake something to somewhere. take A to B 네요 take A to B는 뭔 뜻이에요? A를 B로 가져가다라는 뜻이죠. A를 B로 가져가다 하면 something 어떤 곳이고 somewhere는 어떤 곳. 그렇죠. 어떤 곳이니까 어떤 것을 어떤 곳으로 가져가면 그건 모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벤트. 이벤트 뭐예요? 사건. 그렇죠. 행사 사건이죠. 그러면 something 어떤 것이랍니다. 오케이. 좀 이따 배우게 될 관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that happens. 뭐 하는? 일어나는, 발생하는, 언제? 특별한 날에 발생하는 어떤 일을 보고 이벤트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disease. 뭐예요? 질병. 질병이죠. 그럼 질병은 unhealthy condition이 뭐겠어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렇죠. 상태란 말이죠. 건강하지 않은 상태. 뭐의? 몸이나 정신에. 오, 다 맞는데? 아니요. 그렇죠. 2번이 틀렸어. 1번이 틀렸어? 2번이. 2번이 틀렸죠. 자, 뭔가를 어디로 가져가는 게 모으는 겁니까? 이거는 뭐의 영영풀이야? bring. 이건 bring의 영영풀이고. 오케이, gather의 영영풀이는 뭐가 어울리냐? 뭐 collect 이런 게 어울리겠죠. collect something 이런 거. 됐습니까? 뭔가를 모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 풀이가 설명한 거 call the friend a bad name. 친구에게 욕을 하다. 맞고요. come to my mind.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맞죠? 내 마음속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 좋은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오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겠고요. cycle to school. 사이클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거고요.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은 저 해발 6m 이하죠. 그러면 해발 1m 이상이라고 하고 싶으면 뭐를 뭐로 고쳐야 돼? Less than 1 meter. Less than 1 meter. Less than 1 over. 오, less than over로.
그렇죠. 맞아요. 근데 overall 같은 말이 뭐예요? More than. Less의 반대말 뭐예요? More잖아요. More than 1 meter above sea level은 해발 1m 이상이고요.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은 해발 1m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법상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모두 골라달라 했네요. 그러면 Can you help me? 다음에 두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My English.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너는 내가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죠? 그쵸. 네. 그럼 이거 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중에 뭐가 떠오릅니까? 오케이. 문장의 구조 뭐? Help A to do. 또는 Help A do. 둘 다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거. 그리고 이 구조는 어떤 얘기 할 때 쓴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가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 명사 제목법입니다. A가 to do 하는 것을 도와준다 해도 되고 help는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예를 보고 준사역 동사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준사역 동사 뭐 시키는 동사 make have let 있는데 애들은 A가 하는 행동을 to do로 help는 A가 할 행동을 to do로 표현해도 되고 do로 표현해도 되기 때문에 can you help me do my homework 또는 can you help me to do my homework은 되지만 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5번 문제는 help a do도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고 help a to do도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help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help a do a가 뭐뭐 하 돕다. 그 다음에 Becky began play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the violinist here 뭐 Becky가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바이올린 연주하. 그러면 여기에 began 하면 겹쳐서 뭐가 보여요? Like. 그쵸, like가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began to play도 되고 began play. 자, 6번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뭐예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과 명사적 용법과 동 모두를 뭐로 가질 수 있는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목적으로서 모두 가질 수 있는 like 종족이 begin도 like 종족이다. 그러면 이제 like 왔으니까 love도 올 거고 love 왔으니까 hate도 올 거고 begin 있으니까 start도 올 거고 또 C로 시작하는 continue 이런 애들 지금 얘기했는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같은 애들이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to도만 좋아하는 대표는 누구였더라? 그렇죠. want to do,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지금 한참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decide to d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oing만 좋아하는 대표는 누구였더라? enjoy doing.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할 때는 to do도 뭐뭐 하는 것이고 doing도 뭐뭐 하는 것이지만 enjoy 뒤에는 doing만이 올 수 있다. want to do는 반면에 to do만 올 수 있다. like나 begin이나 start, love, continue 등에는 다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씹 부분은 어법에 맞게 고쳐라 라고 있습니다. I'll be happy if you will pick me up tomorrow. 오케이,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왜? 너무 질문 있어서 손든 거 아니야? 내가 행복해질 거래죠. 그렇죠? 만약 네가 나를 내일 뭐 해준다면? 태워준다면. pick up 하면 차 태워서 어디 데려다 주는 걸 pick up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물론 줍다 이런 뜻도 있고요. pick up. 나는 기분이 좋아질 거야. I'll be happy. 내가 무조건 기분이 좋아진답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행복해진답니까? 조건이 맞아야. 그렇죠. 어떤 조건이 돼야 돼? 네가 만약 나를 내일 태워준다면 예를 보고 무슨 라면이라 그래? 마냥라면. 그렇죠. 마냥라면이죠. 마냥라면에 벌적모래 없이 언제 있을 일이라도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벌적모래 없이 뭐 쓰지 마라? will. 그렇죠. will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will pick을 pick으로 고쳤어야 되겠죠. I'll be happy if you pick me up tomorrow. 그 다음에 pick me up도 되고 pick up me도 되죠? 네. 그렇죠. 틀리죠. 네. pick up 무슨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pick my daughter up도 되고 pick up my daughter도 되지만 아유 예. 아유 전번에 뭐또 그런 거 주셨습니까? 그냥 네. 아유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살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pick up me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oth you and he is tall. 무슨 얘기하고 싶어? 너랑 그 남자 둘다 키가 크다. 그쵸? 그러면 both you and he는 안만 길어봤자 유죠. 너랑 그 다시 말해 너희들이잖아. 너희들. 됐습니까? 그럼 you is tall 말이 됩니까? 아니요. You are tall. 니들 키 크네죠. 니들 키 크네. 됐습니까? 자, 8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both A and B는 뭐 취급한다? 복수 또는 you나 we 취급한다. 거기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9번, 10번 칼질하기. 왜? 누가? 무엇을? 뭐 했다? 오케이.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요걸로 원래대로 정석대로 하면 요걸로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연기했습니다. They 캔슬드가 아니고 딜레이드 했군요. They delayed. 그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을 차례야? What? 그쵸. What에 대한 대답을 차례죠. They delayed what? The soccer match.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을 차례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 문제 왜 나왔느냐? 9번 장문하라고 왜 나왔느냐? 어떤 것 때문이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야?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죠.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Because of를 꼭 해야 된다. Because 어떤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Because of the heavy, 아이고, heavy 대충 썼습니다. 뭐, heavy rain. 됐습니까? 물론,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Because of the heavy rain, they delayed the soccer match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of the heavy 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그렇죠. Why did they delay the soccer match? 왜 미뤘니?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럼 the soccer match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Did they delay because of the heavy rain? 합니다. 무엇을 미뤘니? The soccer match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누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죠. 여기 그녀가 빠진 거죠. 그녀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누가? 그녀는 어디에? 학교에 뭐할 것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딱할때 이제 외워뒀어야 할 수거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뭐뭐에 지각하다라는 수거에도 여러분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뭐뭐에 지각하다가 뭡니까? Be late for. 근데 지각할 것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언제 지각할 거라고 얘기한 거야? 미래. 그렇죠. 미래에 지각할 거라고 얘기한 거고. 버스는 언제 놓쳤어? 과거에 놓친 거죠. 과거에 버스를 놓쳐서 미래에 지각할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문장의 원래 정석은 주어 동사부터 시작, 누가 뭐 한다부터 시작하니까 그녀가 지각할 것이다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지각할 겁니다. Late for school 까지 가면 되겠죠. She will be late for school. 그녀가 will be late for school. 그녀가 학교에 지각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자 9번하고 10번을 비교해서 보면 아까 전에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연기한 거야. 어떤 것 때문에 연기한 거야. 이번에는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because of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Because 뒤에 she missed the bus 해야 된단 말이죠. Because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된다. 그렇습니까? Because she missed the bus 했기 때문에 she will be late for school. 물론 because she missed the bus란 대답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because she missed the bus, she will be late for school 해도 상관없는데 그때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쉼표를 해야 됩니다. Because she missed the bus, 쉼표. She'll be late for school. 또 가능하다. 그러면 Because she missed the bu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규칙대로 하면 돼, 뭐. Why will she be late for school? Will she be late for school? 자, 이렇게 있으면 한 번만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녀가 학교에 왜 지각할 건가요? Why will she be late for school? Because she missed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왜? 하나씩. 왜? 걔는 왜? 밴드 틀렸고, 오버로 왜? 이번에 이제 알았지? 다음번에 수능 어떡할래? 얘는 왜? 이런 분들 별로 안 봤지? 알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뭐 골랐니? 후배하자. 말하는 게 누구한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못 본다니까 틀렸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축구야 마음속에 떠오른다 누나는 이거 헬프에 이거 헬프에 너랑 그 남자 이네들이 직접 막 보고 싶다고 하는 거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교 자 선생님이 비교 파트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왜 어렵다 그랬죠? 색깔이 어휘력이 어휘력을 얘기했나? 또 그거는 내가 비교 파트 왜 어렵다 그랬지? 시작할 때왜 어렵다 했더라?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나한테 싸다고 말해서 입 돌아가십니다. 오케이. 여기 왜 어렵다 그랬지? 비교 파트. 왜 어렵다 그랬더라? 주희야? 왜 어렵다 그랬지? 상대 어휘력 왜 어렵다 그랬더라?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해. 그렇게 얘기했나? 자, 비교 파트를 시작하면서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라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용사, 부사,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어휘 얘기도 했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비교 파트에 들어오면 이제 뭐, 어떤 능력하고, 어떤 능력을 같이, 독해 능력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녀는 그녀의 아빠만큼 뚱뚱하지는 않다 이랬어. 그녀는 그녀의 아빠만큼 뚱뚱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누가 더 뚱뚱하다는 얘기야. 아빠가 더 뚱뚱하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교 파트에서. 알겠습니까? 네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형태가 어떻게 little less least 맞고요. fat fatter fast는 단모 단자니까 맞고요. safe safer safest는 E로 끝났으니까 맞고요. easy easier easiest는 여기에 모자니까 뭐야 모자가 아니고 Y 앞에 자음이니까 IER IES 맞고요. exciting 거 excitingist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more exciting이죠. more exciting most exciting이 아니겠죠. 뭐나 또는 most 다음에 그냥 원래 형태의 exciting을 써주면 되겠다는 거.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이번 문제 가볍게 넘어가고요. 빈칸에 알맞은 걸 골라라. My sister is 여기에 힌트는 뭘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여기 영화는 이거 좀 댄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목적으로. 그러면 톨의 비교급은 톨. My sister is taller than me. I am shorter than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가만 봤더니 여기 뒤에 보세요. In his class 보이죠? 네. In his class의 뜻이 뭐야? 그의 반에서.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렇죠? 그러면 그는 알렉스는 그의 반에서 다음에 키 큰 뭐야 재미있는 학생이다야 더 재미있는 알렉스는 그의 반에서 재미있는 학생이다. 알렉스는 그의 반에서 더 재미있는 학생이다. 알렉스는 그의 반에서 가장 재미있는 학생이다. 어느 게 제일 어울려? 가장 재미있는 학생. 그렇죠. 어디에서 보면 여기에 결국 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게다가 힌트 더가 있어. 더 뒤에 뭐 온다. 최상급은 뭘 쓰는 게 원칙이다. 더를 쓰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interesting의 최상급은 당연히 더. Most interesting 해야 되겠죠. Alex is the most interesting student in his class. 안에서 가장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을 쓸 수도 있고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수도 있다 했죠. 네. 그러면 in his class 대신에 내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어. 그럼 내 친구들 중에서는 뭐다? Of my friends. 그렇죠. Of 뒤에 복수 명사가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최상급에서 얘기했죠.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in his class. 그에 반해서. 최상급에 대한 얘기죠. 문제들을 한번 잘 보세요. 1번은 기본 뭐 메카니컬에 대한 얘기한 거고 2번은 뭐 이제 슬슬 뭐 비교 최상급에 흔하게 나오는 than me라든지 in his class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자 왼쪽이 앞만 봐도 뭔 것 같아? 오렌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pear인 것 같죠. 배죠. 그쵸? 그러면 동이야 이게 내려가면 더 가벼운 거지. 그쵸? 그래서 the orange is lighter than the pear, 그치? The orange is heavier than the pear 하면 되겠죠. 1번이라고? 난 이해가 돼. 넌 이 뒤에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 또 틀려. 어? 그러니까 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냥. 안다고 확실해? 과연 그럴까? 똑같은 개념의 문제를 두 번 연속 틀리는데? 그 내가 너의 과학이나 국어 성적이 걱정된다는 거야. 뭐 자율학기제라고 팽팽 놀아봐라. 정신 차려. 아 그렇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Bread is as more as cookies at this bakery. 자, 딱 봤는데 칩 아니면 치퍼 아니면 치피스트인데 여기에 지금 저 빈칸 앞뒤로 뭐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원급인 뭐? 칩이 들어갈 자리죠. 1번 하면 2번이죠. 네. Bread is as cheap as cookies at this bakery. 빵이 뭐만큼 어떻다? 쿠키만큼 싸다. 어디에서? 이 베이커리에서. 이 빵집에서는 빵이 쿠키만큼이나 싸요. 됐습니까? Bread is as cheap as cookies at this bakery. 그 다음에
이번에는 Alan, 이번에는 또 이거야 이거. 그쵸? 네. 자, so를 왜 쓸 수 있죠 이거? 앞에. 그쵸, not이 있을 때는, not이 있을 때만이라 그랬어. not이 있을 때만 as 대신 뭘 쓸 수 있다? so를 쓸 수 있다지. not이 있을 때는 as를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Alan, 이제 그러면 어쨌든 as 사이에는 뭐가 와야 되니까? 원급이 와야 되니까 한번 읽어내죠. Alan isn't so smart as Harry. 그러면 자,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lan은 해리만큼 스마트 똑똑하지 않다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해리로 시작해 볼까? Harry is 그렇죠. smarter than Alan이라고 이거 수업 해줬어 안 해줬어? 그렇죠. 엘렌이 해리만큼 똑똑하지 않으면 해리가 엘렌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거 똑같은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비교급 파트에서 어려운 게 똑같은 표현을 한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으로도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고 저 문장으로도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평으로 들어갈 말. I speak English. 여기에 된 마이크가 된 마이크. 그럼 여기에는 들어갈 말은 뭐라고 써놓고? 비교급이라고 써놓고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어이구 뭐 well 탈락, best 탈락, good 탈락.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네. 그쵸? 예. 소연아 언제쯤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어? 엄마한테 여쭤봐야 돼 또? 수요일이야. I speak English better than Mike. 나는 저 마이크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the man has 더가 보이네. 더. 그렇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남자가 갖고 있는데 뭐 월드 레코드가 뭘까? 월드 레코드. 세계 기록. 레코드가 기록이죠. 기록. 여기 보니까 뭐 더도 난리 났다. 얘 더도 보이고 또 뭐도 보여. In the world도 보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해놓고 뭐라고 쓸까? 최상급이죠. 그러면 more, most 중에 당연히 the man has the most world records in the world. 그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당연히 틀린 부분에 X 표시가 돼 있든지 아니면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런 문제 왜 아무도 마킹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까? 왜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다 이런 것에 대한 표시가 없냐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야 돼? 비거를 비거로 고쳐줘야 되겠죠. 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어쨌든 than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맞는데 비교급이 오는 게 맞는데 지금 스펠링이 틀린 거죠. 네.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여기에 one은 that bag 대신 왔겠죠.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더 크다고요. This bag is bigger than that one. 그 다음에 he is stronger than his father. 그는 힘이 더 세다. 누구보다? 그의 아빠보다. 여기에 뭐 왔고? 비교급 왔고 여기에 대 놓는 거 아주 잘 어울리고 스펠링 틀린 것도 없죠. 문제 무지하게 쉽네요. 오케이. 뭐 3번 we are the happier in the world는 동의야. 뭘 어떻게 고쳐줄래? Okay, happier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happiest. happiest. 그럼 왜 이래줘야 되지? 앞에 더가 있고 뒤에 이가 오죠. 그러니까, 이거 더 일단 이게 맞다고 억지로 우겨도 우리가 세계에서 더 행복하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세계에서 행복하다. 뭐가 제일 잘 말 같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가 제일 말인 것 같죠. 나머지는 네. 방구 같잖아요. 됐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무섭게 노려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최상급이 와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he is as famous than the singer.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 도대체.
그녀는 그 가수만큼이나 유명하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then을 as로 고쳐줘야 되겠죠. She is as famous as the singer. 뭐 이렇게 고치든지 she is more famous than the singer 하시든지 못했든 as famous than은 말이 안 되죠. 원급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비교, 아예 비교급 비교로 she is more famous than the singer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at building is the most high in the city. 어,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 저 건물은 이 최상급 왔고 그 다음에 in the city 어디 어디에서도 왔는데? 더 most high가 아니고 뭐라 했다? 더 highest 해야 되겠죠. That building is the highest in the city. 저 건물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다. 맞습니까? 오! 아, 왜? 뭔가 손에 자꾸 막혀서 제가 왜? 아 이거 좀 비결 나서 왜 왜? 아 이거 댄 나왔어요. 죄송한 것까지 웃고 저한테 왜 이랬어. 그래서 뒤에 그거 트럭도 이렇게 달리기 너무 달리기 해서 그니까 아 근데 저 거기서 바보 같다는 게 3명 중인 줄 알고 그거보다 스릴하고 웃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답니다. 오케이, 슬슬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지. 지금까지는 못 풀기였고요.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일단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쵸?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디에는 반드시 그쵸?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지. 원오브 자체의 뜻이 누구누구들 중 하나인데 어떻게 뒤에 단수가 오냐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맨을 뭐로 고쳐줘야 됐다? 맨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He was one of the greatest men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자 그래서 one of 이거 뭐 학교 선생님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여기에 최상급이 없더라도 여기는 one of 뒤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주로 최상급에서 많이 쓰입니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one of,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이거 출제빈도 정말 높아요. 이 문제 됐습니까?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맨의 복수형이 뭐 이따구로 쓰는 사람 한번 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바르게 고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Okay. This pizza is very large. 이 피자가 엄청 크대. 네. 됐습니까? It is large the chocolate cake. 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이에 대한 얘기. This pizza. 그렇죠. The pizza 대신 왔죠. This pizza 대신 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피자가 엄청 크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피자의 크기랑 뭐의 크기를 뭐하고 있어? 초콜릿 케이크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1번은 돼, 안 돼? 돼요. 왜 안 돼요? 낫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낫이 없는데 소울을 써서 틀렸죠. 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낫이 없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친 건 2번이죠. 그렇죠? It is as large as the chocolate cake. This pizza is as large as the chocolate cak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돼? 얘는 미국국이 좋아하는데 그냥 얘가 이것만 있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It is larger than the chocolate cake. 말 돼 안 돼? 되죠. 알이 없어서 틀린 거죠. 그냥 비교급의 형태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It is the largest chocolate cake.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은 지금 몇 개를 비교하고 있어? 몇 개? 그렇죠. 두 개죠. 최상급은 몇 개 비교할 때부터 사용 가능해? 세 개 이상. 그렇죠.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에서.
됐습니까? 둘을 비교하는데 여기 최상급을 쓰려고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을 비교하려면 비교로 비교하든지 원급 비교나 아니면 비교급 비교를 해야죠. 둘을 비교했을 때 누구랑 누구가 비슷하면 원급 비교, as 쓰는 거고, 둘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더 어떠면 더 어떻다는 비교급 비교 쓰고요. 오케이, 고칠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해서 그녀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프 그리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녀의 상태가 안 좋으면 뭐라 하면 될까? 오케이, 이거는 뭘 넣어야 돼? 이를 넣어야죠. 이. 이에요. 그녀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흉악범이 돼가고 있다. 쉬는 고유정인가? 오케이. 아니죠. 그녀가 아프답니다. 이렇게 하면 she is ill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she gets ill 하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아니고 그래프를 뭐 그립하면 get 뒤에 무슨 급? 비교급. ill의 비교급은 뭐다? 그쵸, bad도 worse고 1도 1, worse죠. She's getting worse. 그녀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미주신 부분과 바꿔쓸 수 없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Anne's hair is even longer than Yuri's hair가 생겼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리의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Anne의 머리카락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even의 뜻은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훨씬. 그렇죠. even의 뜻이 여기서는 훨씬이라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훨씬이라는 뜻 말고 even의 뜻은 뭐로 그동안 알고 있었어?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 뭐뭐조차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even이 무슨 뜻도 있다? 훨씬. 그렇죠. 훨씬 뒤에 무슨 급 와야 된다 했어? 훨씬 뒤에? 비교급. 그렇죠. 그러면 even longer, far longer, still longer, much longer, a lot longer. 나 이거 수업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 이런 문제 나온다고. 뭐 해놓고 very long거 해놓고 맞냐 틀렸냐. 안 된다고. very나 뭐 뒤에는 very나 so 뒤에는 뭐가 온다? 원급이 온다고. 아니면 far longer, still longer, even longer, much longer, a lot longer. 훨씬 5종 세트. 훨씬 더 길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nne's hair is even longer than Yuri. 해놓고 맞냐 틀렸냐. 틀립니다. 이건 얘기했어. 이러면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돼버려? Anne의 머리카락과 유리의 길이. 그렇죠. 유리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이거 점 찍고 apostrophe s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 이거 내 중학교 다닐 때 이거 나 틀린 기억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거 냈거든. 나쁜 새끼인 거. 그렇습니까? 나 같은 새끼인 거. 뭐 이런 문제를 내고 있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농담입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다음 문제가 의미가 같은 것을 두 개 고르면. 자, 이런 문제 나온다 했죠, 비교급에서. Airplanes are faster than boats. 그러면 비행기가 배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boats are faster than airplanes는 택도 없죠. 네. Airplanes are as fast as airplanes는 돼요 안 돼요? 뭐야 이거? 비행기는 비행기만큼 빠르다? Airplanes are not as fast as boats는 비행기는 boat만큼 빠르지 않다니까. 3번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이미 나왔죠. 몇 번 문장이야? 1번하고 똑같죠. 비행기가 보트만큼 빠르지 않다는 얘기는 보트가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틀렸죠. 그 다음에 boats are less fast than airplane. 그러면 less fast가 뭘 것 같아? 덜 빠르네요. 덜 빠른. 그러면 배가 비행기보다 덜 빠르다는 얘기는 비행기가 더 빠르다는 얘기고요. 이거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뭐 이런
막판에 얘기한 적 있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열등 비교, 덜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less 뒤에 무슨 급? 원급. 그러니까 덜 어떻다, less short, 덜 짧은, less long, 덜 긴. Boats are not as fast as airplanes. 그러면 뭐야, 보트는 비행기만큼 빠르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4번, 5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거 형태는 뭐지만, 형태는 원급 비교지만 내용은 뭐다? 비교급 비교다라는 거. 됐습니까? 내용은 비교급 비교라는 거. Boats are not as fast as airplanes. 보트는 비행기만큼 빠르진 않아. 비행기가 더 빨라.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은 Henry is more foolish than her. 맞아요? 네. 틀렸죠? 아, 어색해요. 뭐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맞아. 네? 맞아. 오케이. 자, 얘는 more foolish도 되고 foolisher도 됩니다. 예, 둘 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헨리가 그녀보다 더 멍청하다. 더맨 더머다. 그럼 뭐 헐가 더미야 더머야? 네? 헐가 더미야 더머야? 뭐예요? 얘가 더미죠. 그쵸? 아, 네. 그쵸? 그럼 헨리가 뭐예요? 더머죠. 됐습니까? 더미 뭘까? 바보. 됐습니까? 더맨더멀. 더맨더멀라는 영어는 하나 오래 돼서 여러분 모르겠군요. 오케이. 오케이. 바보와 더 바보라는 제목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read it more carefully. 맞아요? 네. 오케이. 뭔 얘기하는 거야? 탐이 그것을 읽을 것이다. 어찌 더 조심스럽게, 더 세심하게, 더 carefully하게. 자, 얘는 무슨 씨인데? 어찌 씨인데, 뭐로 끝나는 어찌 씨는? ly. 그쵸. ly로 끝나는, ly로 끝나는 어찌 씨는 어떻게 한다? more나 most를 쓴다. 느리게 slowly, 더 느리게 more slowly. 가장 느리게 most slowly. 그 다음에 this one is more useful than that one. 오케이. 이 one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쓸모가 많다. 뭐보다? 저것보다. 이것보다 저게 쓸모가 더 많아. 이것이 참 저것보다 쓸모가 더 많아. 이게 더 유쓸모야. 됐습니까? 오케이. 맞는 얘기고요. 유즈풀러 이런 거 없습니다. 풀로 끝나면 풀이나 뭐 OUS나 이런 걸로 끝나면 more, most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this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that one. 이 아이스크림이 저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Jane is more popular student in her school.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Jane은 그녀의 학교에서 더 인기 있는 학생이다. 더 인기 있는 학생이 도대체 뭔데?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라고 해야 되니까 뭐가 아니고 더 popular 해야 되겠죠. 제인은 그녀의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다. 제인 있죠? 네. 아니요?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우리 사소리요? 아니요. 규현이 제인 아니야? 아니래요. 오케이.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 works harder가 보이죠. harder. he works 그러면 he works harder than I do. 여기에 d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고 뭐 대신 왔다? work. work 대신 왔죠. he works harder than I walk.
그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He works harder than I do. 그러면 turtles run slower than rabbits. 계속해서 비교급이 보이고 있죠. 비교급. 오케이. 그래서 거북이들이 토끼보다 더 느리게 뛰어간다. 그 다음에 she has more money than him. 그렇죠. 그녀, 그래서 여기 she는 누구? 선생님 와이프 됐습니까? She has more money than him. 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Kate is the prettiest. 자, the prettiest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n this tow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of가 못 오는 이유는 여기서는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어디에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in this town에 되겠죠. Kate가 in this town에서 the prettiest 하다. 여기 Kate 있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John played soccer better than his brother. 자는 키스 브라더보다 축구를 더 잘한다. 이 베러는 뭐의 비교급이? 구세 비교급입니까? 웰의 비교급입니까? 플레이 사컬 웰의 비교급이죠. 오케이. 아, 그래서 왜? 아 이거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제가 뭘 훈련나봐요. 얘는 왜? 이게 더 있고 인버스 어떤 패턴이 보여야 돼? 공연적인 동작법이 연구에서 여기도 뭐 더 프리티스트 나 지그치 뭐 데니 옷 아니야? 14번이란 잠깐 14번이 아니고 몇 번? 12번. 12번은 마지막에 열등 비교가 뭐 강렬하게 설명해 주는 건가? 열등 비교 이거 시험에 이거 무조건 나오는 티어. 난 무조건 나온다 안 그랬고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온다. 고민 또 올린다. 15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러면 Andy is more than Paul이야. 그럼 여기에다 살짝 뭐라고 쓴데? 이 아닌 놈을 고르면 되니까?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뭐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돼? Andy is better than Paul. Andy is older than Paul. Andy is shorter than Paul. Andy is happier than Paul. Andy is more handsome than Paul.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저는 Where? 내 인생에서 뭐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Okay,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맞았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네. 맞습니까? 예. 네, 개 짜증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선생님들이 말이야, 아 진짜 머리를 이런 데만 쓰나 봐. 네. 학생들 어떻게 괴롭힐까 봐. 저희 학교 저희 담임선생님이 심심하실 때마다 사람 좀 하신대요. 뭐 한다고? 심심할 때 사람 좀 만드신대요. 왜? It's harder than yesterday.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털 그쵸 하털가 틀렸죠 아까 뭐 비걸하고 뭐 많이 봤죠 이거 네. I left earlier than he did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죠 he가 뭐 했습니까 left 했죠 떠났죠 어찌 떠났어요 더 일찍 떠났죠 누구보다 그가 이 did에 대한 얘기 left 대신 왔죠 이 왼쪽이죠 아니요. left 왼쪽이잖아. 나는 더 일찍 왼쪽에 있었다. 뭘 말인가? 자, 여기 left는 뭐의 무슨 형? 미래의 과거형. 미래의 과거형이죠. 떠났다는 얘기죠. 내가 그가 했던 것, 그가 떠난 것보다 더 일찍 떠났다. 얘 무슨 시야? earlier. 어찌시죠? 내가 그가 했던 것보다 어찌 떠났다 더 일찍 떠났다 선생님 어찌시면 more나 most 쓴다면서요 자 early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early ly로 끝났는데 선생님 early ly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more most 자 early는 지 혼자 뭐하고 뭐한 놈이야 이거 그렇죠 지 혼자 뭐도 하고 지하고 어떤 시도 하고 어찌 시 다 하는 애죠 ly를 붙여서 어찌 시 된 게 아니죠 어찌 ly를 붙여서 어찌 시 될 때만 more나 most를 쓴다고요 됐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 more early 해야지 왜 이러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I left earlier than he did 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고 car runs the fastest of the four 네, 칼이 뭐하냐면 뛰죠 네 어떻게 뜁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뭐 더 뒤에 최상급 왔고 그 다음에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그렇죠 of 뒤에 four people이 생략된 거죠 네 그렇죠 4명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 of 쓰는 거 맞나요 네 얘도 맞고 얘 뒤에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칼 뒤에 런스 온 것도 맞고 다 맞았네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soup is as warmest as that food 틀렸죠 네 됐습니까 뭐 최소한으로 연필 쓰면서 바르게 고치려 그러면 this soup is as warm as that foo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스프가 저 음식만큼이나 따뜻하다 됐습니까 Now, which is newer, this pen or that pen? 어느 것이 더 새 거니? 이 펜이니 아니면 저 펜이니? 제 펜이니? 됐습니까? Okay, which is newer, this pen or that p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one of 보이면 얼른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Okay, difficult. It is one of the difficultest죠? 아니요. This one is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the world.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 중 하나이다. 아. One of 뒤에 최상급 보고 최상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BCE네요. 그러면 몇 번? 1번이네요. 다음 계속해서 발로 안에 알맞은 말 해놓고 in of at in of at 하면 얼른 봤더니 어이구야 어이구야 조금 모디스 타운 미디스 타운 그 다음에 머더 텐 스튜던트 오케이 이따구로 시험 문제 풀면 돼 안돼 안되죠 저 이렇게 풀더라도 맞는지 다시 봐야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who is the laziest man 누가 가장 게으른 놈이냐 그렇죠 누가 가장 게으른 놈이냐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게으른 놈 누구야 저쪽에 도량 오주공 저쪽 동네 가갖고 Who is the laziest man in this town 이라고 소리 지르면 제 이름은 안 들어요 도량 오주공이 어디에요 어? 제 사는 동네 됐습니까? 까지 들어도 되겠지 맞나? The laziest man 아니다. The second laziest man? 오케이. 그러지 말라고, 임식이야. 그러지 말라고.
됐습니까? Who is the? 아, 동이 그만 돌려야 될 때. 제가 생각보다 좀 누리 멘탈인 것 같아. 여려. 안 여려? 막 따로도 돼 그러면? 어? 아, 취급주의. 오케이. Who is the latest man in this town? 이 동네에서 가장 게으른 놈은 누구냐? Mary is the smartest girl of the 10 students. Mary가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애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상급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냐, 아니면 누구누구들 중에서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최상급 표현 뒤에 올 어떤 부사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much만 쭉 해놨네요. 네. 그쵸? This pencil is much shorter than that one. 그래서 이 연필이 저 연필보다 훨씬 덜 짧다. 그렇죠. much가 무슨 뜻으로 쓰인 경우? 훨씬. 그러면 much shorter. 오형제, much shorter. 그 still shorter. Even shorter. Far shorter. A lot shorter. 뭐 하나 만들어내? 없어요. 뭐는 안 된다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아, 베리랑 소. 베리나 소는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훨씬이란 뜻으로 쓰인 걸 고르란 얘기네요. 네. 오케이. How much is it? 이건 뭔 소리야? 얼마냐? 얼마냐고.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야, 이건? Money. 그렇죠. 그렇죠. 훨씬 돈이죠? 아니요. 어, 얘라고 할 사람 없네. 그러니까 훨씬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much 뒤에 money가 생겼어.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뭐 양이 많은 이란 뜻의 much이고요. 그 다음에 they had so much fun. 그들이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고요. much가 하는 일은 fun이라는 뭐를? 재미라는 단어를 뭐 해주고 있다?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뭐예요? 많은이죠. fun 셀 수? 없어요. fun이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재미있는이고요. 명사로 쓰이면 재미입니다. 자, funny는 뭔 뜻이라 했어, funny? 재미있는 웃긴이라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라니까 funny. 재미있는 하고 웃긴 거하고 다르죠. 웃기면 재미있을 수 있지만 재밌다고 다 웃긴 건 아닙니다. 만약에 뭐야 웃긴 거하고 재밌는 거하고 똑같다면 조커 같은 영화는 왜 보러 갑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못 봐요. 19라고 난 생각해. 그럼 혼자 봐요. 만 15세. 괜찮아 괜찮아. 저 때문에도 만 15세 뚫려요. 15세도 다 들어보셨네요. 막 초딩애들도 네. 저한테 괜찮아요? 이러면 네. 괜찮아요? 이러면 제가 봤는데. 그러면 돈 주고 표 샀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돈으로 환불을. 아, 빵꾸식이 돼요. 딴 데 빵꾸식, 딴 데는 다. 그래? 네. 네. 친구 아니에요. 빵꾸식이요. 환불. 증상이나 속이니까 돼요. 다, 다, 다. 다 먹어봐요. 키가 너무. 그 네가 사가 보여서 그런 거야. 아 맞다. 유리면. 아 그건 네가 키가 커서 그런 거야. 키가 고등학생만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해보렴. 그런 거 맞아. 시급주의. 맞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Max is much sadder now. Max가 지금 훨씬 더 슬프다죠, 지금. much 뒤에 이와 같은 비교급이 와서 훨씬 더 슬픈이 됐고요. Do you have much time? 여기 많은이죠, 지금. 이렇게 같은 거고요. 많은 시간 있냐? There isn't much snow here. 여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전부 다 나머지 애들은 많은이네요. 오케이. 20번. 어법상 어서 이런 문제 참 좋죠. 아니요. Africa has the most countries.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 아프리카는 가장 많은 나라를 가지고 있어. 그쵸. 이거 뭐의 최상급으로 온 거야, 이거? 매니. 그쵸. 매니의 최상급으로 온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has many countries 이러면 아프리카는 많은 국가를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 국가가 많습니다 이 뜻인데 지금 the most countries에서 아프리카의 대륙별로 그렇죠? 다섯 가지 다섯 개의 대륙이 있죠? 네. 그렇죠? 아, 여섯 개네요. 미안합니다. 남극에 좀 나라가 없으니까 남극 빼고 하여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륙은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다섯 개의 대륙을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의 국가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으로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고요. 네. The old lady feels better now. 그래서 그 할매가 기분이 더 좋아지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the old lady 안만 길어봤자 쉬고 she 뒤에 feels 오는 거 아무 이상 없다. 없고 feel good. feel good 하면 뭐야? feel good 기분 좋으니죠. 그러면 good의 비교급 better. 그 다음에 now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랑 얘하고 feels 하고 잘 어울려. 서로 뭔가 이상하다 그래. 잘 어울리죠. 틀린 것이 그래서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she feels better now. feel good. feel good의 비교급이면 feel better겠네. 됐습니까? now랑 feels랑 잘 어울린다는 거 모두 다 따져봤더니 틀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Amy is busier as her sister. 뭐 쉽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my is as busy as her sister. 에이미는 그녀의 여자 형제만큼이나 바쁘다. as 원급 a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comes to school earlier than Peter. 그가 피터보다 더 일찍 학교로 온다. earlier 무슨 급이고? 비교급이고 뒤에 than 오는 거 아주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Mrs. Smith 안만 길어봤자 쉬고 저 스미스 아줌마가 is one of 떴습니다. people 어울리네요. 그래서 스미스 아줌마는 is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is village.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그래서 없습니다. 헤이 21번. 야, 동희야, 이 정도, 뭐, 장난, 뭐, 이런 거, 뭐, 못 견딥니까? 아니요. 괜찮지? 맞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this one is as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래? 원급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this one is as little as that one. 그 다음에 as good as that one. little 넣으면 little이 여러분들 little하고 little를 비교할 때 little하고 뭐하고 다르다 했어? little boy 할 때 little은 다르다 그랬죠? 네. 여기에 이 little은 이 뜻으로 쓰인 거죠. little 어떤? 작은. 네. 그랬습니까? 어린 작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것만큼 작다가 되는 거죠. 얘가 들어가면 little의 비교급은 뭐였더라? little less less죠. 뭐야? 아유. less less list 참 list가 아니고 예 list 됐습니까? little less list. 동희. 장난 아니에요? 알았어. 붙일라 봤는데 안 걸리네.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있어. 언제 누명 씌울지 몰라. 그러니까
하이어나 베러나 월스트 같은 것들은 비교급이라서 여기에 댄이 있고 이럴 때나 쓸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역술가는 where 세계에서 뭐 들 중 하나네요. 그쵸? 가장 긴 강 들 중 하나다. 오케이. 그러면 더 양쯔 리버 이즈 일단 뭐 1번 탈락이죠. 네. 원 오브 더가 안 보이고 있고요. 2번 양쯔 리버 원 오브 더 롱 기스트 해야 되죠. 탈락. 3번 더 양쯔 리버 이즈 원 오브 더 롱기스트 리버즈 해야 되죠. 더 양쯔 리버 이즈 원 오브 더 롱기스트 리버즈 인 더 월드 이즈 원 오브 더 모스트 롱이 아니죠. 그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거 뭐뭐 들 중 하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에 보여주는 아주 복습할 만한 그런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를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복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다 싶어 가지고 바르게 고쳤는데 그게 바르게 고친 게 아닌 걸 골라라. 됐습니까? 이것도 신유형이죠. 됐습니까? His English score is worse than I. 자, 지금 그의 영어 점수는 나보다 형편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의 영어 점수랑 나를 비교하고 있죠. 이거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I가 아니고 당연히 mine으로 바뀌어야 되고 mine은 뭐 대신 왔다? My English score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점수랑 사람을 비교해서 지금 틀렸고 그것을 점수랑 점수를 비교시켰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Dogs drink much water than cats. 그래서 여기에 than이 왔기 때문에 much가 올 수가 없죠. much는 무슨 급이야? 원급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고양이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고양이들보다 많은 물을 마신다야 고양이들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신다 해야 돼. 더 많은 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치를 뭐로 고쳐야 된다? 뭐로 해야 돼요. 머치의 3단 변신은 머치, 모어, 모스트인데 지금 최상급 해놨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답은 나왔고요. 나머지 애들도 보면서 복습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네요. Sally's voice is as good so the singers. Sally의 목소리는 그 가수의 목소리만큼이나 좋다라고 원급 비교하고 있는데 so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so고요. 게다가 여기에 뭐가 있을 때야? not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여기에 있는 so를 as로, 아니 뭐야, as를 so로 고치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맞게 고친 거고요. 여기 singer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하세요. 목소리랑 가수를 비교하지 말고, 목소리랑 목소리를 비교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the singer 이러면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giraffe is very taller than a sheep. 그러니까 기린이 양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 짓 한 거죠. 그래서 very taller 안 되고 a lot taller, much taller, which is still taller, even taller, taller 이런 것들이 훨씬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very 같은 거, very나 so 같은 거 써서는 안 된다. 맞게 고쳤고 Alaska is the largest state. Alaska는 가장 큰 주다. 주는 우리나라의 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Alaska 주가 그렇죠. 가장 거대한 주다. 어디에서? In the USA. 뭐에 대한 대답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of를 써서 틀렸고 In the USA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형 바르게 고치는 부분이 없는 것을 골라라. He is the kindest of his friend. 맞습니까? 틀렸죠? 네. 그렇죠? 뭐를 뭐로 고쳐야 돼? 프렌드로. 그렇죠. 그는 그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 해야 되겠죠. Of his friends 해야죠. The kindest 부분은 맞지만 of his friends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They are wisest than these people.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wisest가 아니고 wiser. 그렇죠. wiser 해야 되겠죠.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댄이 왔으니까 여기는 무슨 급이 와야 된다? 비교급. 저 비교급 와야 되는데 지금 최상급 와서 틀렸죠. They are wiser than these people. 그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고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Gina speaks French as well as Lisa. 지나가 리사만큼이나 프랑스어를 잘한다. 진화 안만 길어봤자 쉬고 쉬 뒤에 스픽스 온거 좋고 그 다음에 speak Korean, speak English, speak French 여기에 뭐 프랑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리겠죠. 저 프랑스를 말할 수는 없죠. 프랑스어를 말해야지. 뭐 프랑스 안 왔으니까 좋고 as 사이에 여기에 굿이면 돼 안 돼? 왜 안 됩니까? 왜 됩니까? 왜 대신에 굿 안 되죠? 그쵸, speak English 굿이야, speak English well이야. Very hey, 좋은 합니까? 잘 합니까? 잘하죠. 됐습니까? 굿 오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 원급 온 거 맞고, 뭐, as 왔고요. 진아는 리사만큼이나 프랑스어를 잘한다. 맞는 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the girls are more beautiful than us. 그 여자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답다. The girls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they 뒤에 are 오는 거 좋고, 그 다음에, beautiful의 비교급은 more beautiful이고, 비교급 뒤에 than 오는 거 좋고. 그쵸? 그 다음에 사람, 마지막으로 사람이랑 사람을 비교했죠? 그쵸? 여기에 사람이 아닌 것이 왔으면, 여기에 사람이 안, 여기에 뭐 ours 이런 게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더 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랑 사람이랑 비교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고요. You are one of 떴다. You are one of the nicest people in this town. 그러니까 지금 one of 뒤에 더 오고 복수명사 온 것도 좋고 그다음에 어디에서까지도 좋아. 그렇죠. 너는 이 동네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근데 지금 더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최상급 와야 되는데 비교급 와서 틀린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네. 틀린 문장은 하나, 둘, 세 개네요. 오케이.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거는 비교라든지 이거 배우면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뭐 박스가 몇 개 있는데? 네 개. 네 개 있는데 무엇을 비교했어? 그렇죠. 무게를 비교했죠. 8kg, 6kg, 9kg, 8kg. 그럼 1등은? C.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공동 2위. 공동 2등일 땐 공동 3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가? 4등.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풀면 훨씬 더 나을걸요. 이런 문제를 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box A is heavier than box B. 저 상자 A가 B보다 더 무겁다. 그러면 8하고 6하고 했을 때 8이 더 무겁습니까? 네. 맞는 얘기 했죠. 됐습니까? box A. 저 8kg is heavier than 6kg.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box B isn't as heavy as box C. B는 C만큼 무겁지는 않다. 6kg는 9kg만큼 무겁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C가 더 무겁다.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많이 읽겠습니다. Box C is heavier than box B. 9는 6보다 더 크다. 그다음 Box D is as heavy as Box D하고 3등이고 그 다음에 A도 3등이니까 얘가 지금 맞는 거죠. D는 A만큼이나 무겁다. 8은 8만큼 무겁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고요. 그 다음에 Box C is the heaviest of all boxes. 이게 1등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맞는 얘기고요. Box D is heavier than Box C. D가 C보다 8이 9보다 더 크다. 8이 9보다 더 크죠? 8이 9보다 더 크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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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낚입니까? 습니까? 지금 8이 9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푼 잘 보세요. 됐습니까?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귀찮아서 틀립니다. 됐습니까? 애 귀찮아 몰라 아무거나 찍어. 오케이. 동의 맞았잖아, 그치? 다음에 알맞게 하도록 My jacket is more expensive than hers.
그래서 나의 재킷이 그녀의 것 요것도 잘 보세요. her 하면 안 됩니다. hers 해야 돼. hers의 뜻은 뭡니까? 그녀의 재킷. 그렇죠. her jacket. 그녀의 것. 그러니까 내 재킷은 그녀의 것보다 더 비싸다고 했죠? 네. 내게 더 비싸. 그렇죠. 난 캐구야, 캐구. 막 이러면서. 캐나다 구스. 200만원짜리. 그렇습니까? 내 재킷이 그녀의 것보다 더 비싸다. 라는 얘기는 그녀의 재킷이 내 것보다 그렇죠. 더 싸다라고 해야 되니까 cheaper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Her jacket is cheaper than mine. 미친 짓이죠. 자, 그 다음 27번.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in LA.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면 더 윈터가 반복됐기 때문에 생겼던 겁니다. The winter in New York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그래서 뉴욕의 겨울은 LA의 겨울보다 더 춥다. 그럼 여기에 보세요. isn't가 있어. 네. 됐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뭐였어? 무슨 급 비교? 비교급 비교죠. 네. 그럼 이거 내가 계속하던 그거 아닐까? 네. 게다가 지금 이번에 뒤에 게 앞에 와있죠? 그러면 딱 그거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LA의 겨울은 뉴욕의 겨울 만큼 춥지는 않다. 이거 만들란 말이야. LA가 따뜻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서쪽 지방에 있고요. 우리나라랑 가깝죠. 우리나라 교민들도 많이 살고요.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동네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중에 은퇴하면 캘리포니아 가서 살아야지. 저도 이민 갈래요. 돈 줘. 안 돼요. 예. 됐습니까? 야, 네가 나 보내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의 겨울이 LA의 겨울보다 더 춥다 했는데 LA의 겨울은 뉴욕의 겨울만큼 춥지는 않다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the winter in LA isn't so cold as in New York 하든지 so 대신에 as를 써도 되겠죠. 여기에 so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LA의 겨울은 뉴욕의 겨울만큼 춥진 않아. 됐습니까? 그러면 LA, 뉴욕의 겨울이 더 춥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거 볼수록 네 볼수록 못했었는데 오케이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왜? 얘 X를 조절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신박하죠. 신동이냐? 뭐요? 아 미안 이렇게 심한말을 하셨다. 동이가 안 그런 거지. 얘는 왜? 네? 아 그렇죠. 아 이거 비교급 비교자랑 폴더를 낸 소스 내가 이거 왜 못 봤을까?
이상하게 늘 이런 문제를 풉니다. 아, 창의적이, 크리에이티브. 오케이. 자, 두 동물의 키를 비교하고 있네요. 네. 그쵸?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길이는 코끼리보다 더 크다고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길이 몇 마리고? 한 마리고. 코끼리도 한 마리니까. 그쵸? 눈에 보이는 그 녀석이죠. 그쵸? 네. 네? 종족 대표를 해도 되고. 됐습니까? 응? 근데 두 동물이라 그죠? 두 동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더? 지레프 is taller than the elephant. 더 안 써서 틀린 사람. 네, 저요. 네. 우와, 앞에 저 써놓고 뒤에서. The giraffe is taller than the giraffes are taller than elephant. 오,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두 동물. 네, 선생님 그래도 두 동물이 두 종을 얘기하는 거 맞지 않나요? 여기 더 하죠. 사진 아니고 미안. 사진 아니네.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라는 뜻의 더를 쓰는 게 제일 적합하겠죠. 됐습니까? 기린을 못 써가지고 틀린 친구 아쉽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네. 앞에 있어요. 누가 틀렸어요? 노코멘트. 자, 이런 문제 맨날 나옵니다. 이거 전 틀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한 가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몇 명의, 세 명의, 뭐랑, 나이랑, 몸무게, 웨이트랑, 그 다음에 100m 달리기 기록, 레코드가 뭐라고? 기록. 기록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브라이언을 주어로 해서 세 명의 나이를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뭐 브라이언이 나이가 제일 많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브라이언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한 다음에 네. 어디에서야? 누구 들 중에서야? 누구 들 중에서? 그러면 몇 명 중에서야? 세 명. 그렇죠. 그 세 명은 어떤 특정한 세 명이야? 아무나 골라잡아 세 명이야? 특정한 세 명. 특정한 세 명. 특정한 정해져 있는 세 명이죠. 네. 그럼 일단 브라이언이 제일 늙었어. Brian is the oldest. Brian is the oldest. 그러면 세 명 중에서는 뭘까? Of the three. Person 안 들어와요? People. Of them. Okay. Person of three라고 쓰면 Person of three. No. Of the three people. Of them. Of the three. Okay. Brian is the oldest of the three. Of the three people. Of them.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이 출제자의 의도에 잘 맞춘 사람은 of the three라고 쓴 사람이 제일 출제자의 의도에 잘 맞춘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엘렉스를 주어로 셀리를 주어로 각각 체중 비교. 어우, 숙녀의 체중을 비교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엘렉스하고 다행히 셀리가 덜 나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체중 비교하면 엘렉스를 주어하면 엘렉스는 셀리보다 더 무겁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리를 주어로 하면 더 가볍다 하든지, 셀리는 알렉스만큼 무겁지는 않다 하든지. 됐습니까? 일단 둘 다 비교급 하라는 얘기는 없죠. 그냥 주어만 이렇게 하라 그랬고 최종 비교하면 되네요. 꼭 뭐 비교급 원급 이런 규칙은 없네요. 그럼 일단 뭐 쉽게 Alex is heavier than Sally.
then Sally. 그 다음에 이제 뭐 쉬운 답은 Sally is lighter than Alex. Lighter than Alex. 하든지 아까는 아까 전에 풀어봤던 이 문제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네. 27번처럼 그러면 Sally isn't as as Alex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 뭐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셀리는 엘렉스만큼 무겁진 않아. 셀리는 엘렉스보다 가벼워. 엘렉스는 셀리보다 더 무거워. 똑같은 얘기 하는 문장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is faster? Alex or Brian? 누가 더 빠르니? 알렉스니 브라이언이? 그렇죠? 알렉스와 브라이언의 달리기 비교죠? 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15.8이 더 숫자가 크니까 더 빠른 거죠? 아니요. 그러면 여기는 Brian is faster than Alex 하면 되겠죠. 정확한 우리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네, 이거 연분제 마찬가지 제 시험 맞춰요. 다섯. 다섯 문제요. 아, 맞습니까? 계속 제 시험 맞춰야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조건은 같은 의미가 되도록 원급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비교급이야. 네. 또 뻔한 거 그거 아니야? 네. 그렇죠? 자 뭐라고 그러냐? The white building is higher than the blue building. 흰색 건물과 파란색 건물의 높이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흰 건물이 파란 건물보다 더 높다. 와. 건물이 파란 건물보다 더 높다 를 원급으로 하려 그러면 누구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파란 건물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죠. 파란 건물이 흰 건물만큼 높지는 않다. 이거 또 이거랑 또 똑같은 거야. 이거 27번. 됐습니까? 흰 건물이 파란 건물보다 더 높다를 원급을 써서 똑같은 뜻이 되려 그러면 파란 건물은 흰 건물만큼 높지는 않다. 이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더 블루 빌딩 isn't as high as the white one. 되죠. The blue building isn't as high as the white building. 날씨 있으니까 이 경우에 소울 쓸 수 있다. The blue building isn't so high as the white building. 규현이 고쳐서 맞았어? 아 원래 맞았구나 너. 아니, 아닌가? 너 되게 어려운 문제 하나 맞았던데. 고쳐서 맞았어? 네. 못 고쳤어? 네. 고쳤어? 네. 맞았어? 네. 오. 오케이. 교연이 공부를 하는 게 보이네. 오, 부럽다. 맞습니까? 오케이. 부럽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제니는 우리 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한대요. 됐습니까? 제니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스까 of스까 in을 쓸 예정이겠죠. 됐습니까? 이건 여기에 답지에 있는 것은 일단 제니가 노래를 잘하면 일단 이렇게 하겠죠. 제니가 노래를 합니다. 제니 sings 어찌 well. 이게 원급이죠. 그렇죠. 근데 가장 잘하려 그러면 제니 sings best인데 최상급이니까 the best 하겠죠. 제니 sings the best.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class? In our class. Jenny sings the best in our class. 그럼 좀 특이하게 sing의 형태를 바꿔서 Jenny is the best singer in our class. 뭐 이래도 되겠습니다. 근데 답지에 있는 답은 뭐 이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이 그는 그녀만큼 부유하다 고쳐봤어? 오케이. 그래서 he is as rich as her 해도 되고 she 해도 됩니다. Rich as 여기에는 원래 원칙은 무격이다. 원래 원칙은 주격인데 she로 문장이 끝나면 어색해서 이거 같이 목적격으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He is as rich as her.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 오케이. 그다음에 먼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써 있으면 됐습니까? 이렇게 뭔가 길다란 게 있고요. 이렇게 써 있으면 문제부터 먼저 보라 그랬어요. 뭐 뻔한 문제입니다. 근데 로이는 N보다 더 재밌다를 영작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멋 같은 문제네요. 질문 한 땀 한 땀 풀어야 되네요. 오케이. 일단 그럼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로이는 N보다 더 재밌다 하면 More interesting than N. 6번은 쉽네요.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땀 한땀. Let me introduce my classmate to you. 틀린 데가 없어요. 없죠. 이거 내가 하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반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he is Chris 해야 되죠? 아니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처음 소개할 때 this is Chris. 그 다음부터는 he is handsome. He is the tallest in our class. 이과에 합당되는 부분만 형광펜으로 찍어줄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달라지는 것 중에는 뭐냐면 중학교 때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과에 뭐 보통 보면 문법 두 가지씩 합니다. 이번 과에서 뭐 형용사 부사랑 그 다음에 비교급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그것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 것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this is Kate. 이번엔 케이트입니다. She is the smartest 왔고요. 그 다음에 of us all 틀린데 없죠. 네. 케이트가 우리 모두들 중에서 그러니까 of 썼고요. 가장 똑똑하다. 그 다음에 these are N and Roy 한꺼번에 소개하려니까 these를 썼네요. 얘들은 N과 Roy입니다. N is kinder than Roy. N이 Roy보다 더 친절합니다만 but Roy is more interesting than N. Roy가 N보다 더 재밌습니다. 맥스 소개. This is Max. He is more handsome than Chris. 좋고요. But shorter than him. 저 사람이랑 비교합니까? 물건이랑 사람이랑 비교합니까? 사람이랑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기에 his 와야 될지 힘이 와야 될지 사람 비교니까 여기에 his가 온다면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Shorter than. 오케이. 그다음에 however. 여기에 he는 누구 대시 왔냐면은 max 대시 왔습니다. 그러나 max is very kind. 그러나 max는 매우 친절합니다. In fact, 사실은 he is the kindest of us all. He is the most popular of our class. 멋이 싱겁네. Most popular. Of our 아니고 in 아, our 와. class. 와. 아, 와. 커플러리. 와. 아. 뒤에 in. 아. 아 갑자기 열어. 아. 오. 잘했어. He is the most popular in our class. 아, 문제들이 다 인무양 거. 아, 이쁘게 앞에만 오고 중간에 딱 뒤집어. 아, 이게 너무 약속하네, 진짜. 아. 뭐 질문사항 있나요, 여기는? 어, 재밌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소수력 문제니까 뭐 다.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왜 그래? 조금 말고요.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자,
뭐 질문사항 없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나 이거 좋아. 아, 오케이. 와, 써서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앞에 4개 맞으시는데 나 진짜 왜 틀렸지, 이거? 맞아, 저 진짜 왕같이 틀린 것만 4개인 것 같아. 맞나? 네. 자, 부정사 날려보겠습니다. 아, 싫다. 그렇죠? 아, 싫다. 조이야, 저기, 가방에. 왜 조이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 조이가... 조이가 착해서. 어? 어떻게 생겼어? 후이 안 착하고 물 거거든. 맞아요. 어떻게 해요? 물 거라고요? 아니 필통 이거 되게 귀엽다. 귀엽죠? 어. 이거 노란색이 더 예쁜데 노란색이 노란색이 빨간색이더라. 노란색 떼타. 아 핑크색도 떼타인데 옛날에 근데 노란색이 더 티날걸? 그냥 다 먹어버려. 그냥 다. 아니야, 나는 물건을 깔끔하게 쓰기 때문에. 그러다가 남자애들이 가지고 찍기면 남자애들 건들면 뒤졌어. 거기는 항상 건들. 자, 일단 명사용법의 주어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투부정사, 뭐 어쩌고 저쩌고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 먼저 합니다. 뭐뭐하 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어쩌고 저쩐다 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죠. 오케이.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 그것은 힘들던데 이따구로 안 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It is hard to break on all the habit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가주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to break on all the hab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 진주어라 한다. To break on all the habit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What is What is hard? 뭐가 힘든데? 뭐가 어렵니? To break on old habit. 오래된 습관을. 됐습니까? 세살 버릇 여든 간다. 됐습니까? 이게 세살 버릇 여든 간답니다. 자, 이거 왜 자꾸 얘기하는 거냐? 이제 앞으로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뭔가 글을 읽고 나서요. 여기에 어울리는 말을 고르세요. 했을 때 누군가가 뭐 버릇을 못 고쳐서 뭐 그 버릇대로 계속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면 It is hard to break an old habit 시 그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r best 뭐 뜻이에요? 너의 최선을 다하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다. 너의 최선을 다하다. 그래서 너의 최선 다하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다음 번에 뭐뭐 하다가 to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라고 하니까 to 부정사가 지금 뭐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런 형태 안 좋아하고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이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to do your be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important? 됐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니? 최선 다하는 거. 오케이. 그다음 poem 뜻은 뭐고? 시. 시죠. To understand this poem is impossible.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이 시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뭐 이상의 시인 모양이죠? 네, 자 암송. 이상해. 이상 몰라 이상. 이상의 시. 아 근데 이상의 시도 이상의 시라고. 이상의 시. 이상. 이게 뭐? 이상해요. 이상. 두 글자 이름이 이상. 이상의 시. 아 그래서 이상의 시가 좀. 거울 속에 이 사람은 띄어쓰기 안 한 걸로 유명해요. 에? 왜 띄어쓰기를 안 해요? 불편합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 왜 그렇지?
내 귀에 아, 귀가 있어. 내 말을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개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려만. 거울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으로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져오고 거울 속에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공부를 할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섭섭하오. 아 잠은다. 어때? 잠아요. 괜찮지 않나요? 잠아서요. 이 사람 천재 천재. 천재라고요? 예. 이상해 씨. 나태주는 마이크만. 이상해 씨. 노래 좋아요. 아름다운. 백지 위에 한 줄기 철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지금 하는 마음의 도해. 여인이 출 한 한경. 그러면 어쩌죠 수염. 이게 시야. 와 천재 천재. 이게 시예요. 시를 왜? 시를 왜? 아, 띄어쓰기 안 하셨대요? 근데 시는 돈 못 벌잖아요. 돈 많이 못 벌잖아요. 맞아요. 돈 못 보면 할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ible. 뭐 하는 것은? To understand this poem. 아, 그래서 what is impossible에 대한 대답이죠.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Okay, a foreign language 뭐예요? 외국어. 그래서 외국어 배우는 외국어.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얘들 대답을 잘 안 하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It is interesting. 뭐 하는 것은 to learn a foreign language.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입니다. Okay, be good for는 뭐예요? Be good for. 뭐뭐에 비구다. 뭐뭐에 비구 대신 뭐뭐를 잘하다. 오케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 것은 너의 건강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get up early. 오케이.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물었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good for my health?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오케이. 칼질하기. 무엇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한번 길어봤죠? 그것은 재밌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들 만나다 With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 To meet new people is fun.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fun? What is fun? 이 형태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어가 길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 동사가 문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형태 대신 어떤 형태를 쓴다? It is fun to meet new people. 이 형태로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은? 골프 경기를 보는 것은? 한번 길어봤자 그것은 지루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골프 경기 보다 Watch a golf game. 그렇죠. 어? 이 뒤에 있네? 왜 뒤에 있지? 그럼 보는 것 To watch a golf game. 여기에는 뭘 쓰란 말이야? 그렇죠. It is boring To watch a golf game.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하란 얘기고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What is fun이었고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도 똑같아요. 뭐라 그러면 돼? What is boring. 됐습니까? 그래서 bore의 뜻은 지루하게 하다.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 boring의 뜻은 지루하게 하는. bored의 뜻은 지루함을 느끼는. 됐습니까? 지루해 하는. 오케이. 자, in the river가 앞에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is dangerous. 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강에서 수영하다 swim in this river. 수영하는 것 to swim in this river is dangerous. 예, 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sea가 뒤에 있네. 네. 뭐 일단 쓰고 됐습니까? It is not easy. 이러면 왠지 안 될 것 같죠? 네. It isn't easy.
to catch your fish in the sea 하면 되겠죠. What isn't easy 라고 물었겠죠. 그 다음에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이 두 개인데 왜 두 개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됐습니까? 일단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안 쓴 거 야채 재배하다 grow vegetables 그러면 야채 재배하는 것 to grow vegetables vegetable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difficult to 하면 되겠죠? 아니요 이제 맞아 어? 베지터블스인데? to grow vegetables가 is를 바꿀 수 있어 그렇죠 자 채소가 어렵다는 거야 채소 재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야 채소 재배하는 것 채배 재배하는 것 한 개 채소 재배하는 것 두 개가 됩니까? 아니요 조심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it이야 맞습니까? 이즈 디피컬트야 이즈 뭐 하드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근데 이런 스타일보다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it is difficult to grow vegetables 됐습니까? 낚이지 마세요 됐습니까? 한순간에 광어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하는 것은 재미있다는 it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it is fun, interesting to play computer games 게임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컴퓨터 게임 하고 싶으면 to play a computer game 하시든지 Is it fun to play computer games 하든지 Is it fun to play a computer game 하든지 뭐 fu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fun 대신에 interesting 쓸 수 있겠죠 똥 싸지 마시고요 개코드가 저런 스타일 맞죠 되게 좋아하네 시간에 우와